사건 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또 만취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각을 다투는 구급대의 마음까지 멍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병원 주차장.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 출동한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이 다짜고짜 119 대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담배까지 꺼내들더니 급기야 주먹과 발길질까지 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문을 열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끌어내려고 그러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기 스트레스 받아요. 행패를 부린 48살 임모 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임 씨는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가 달라며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주에서 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수차례 폭행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전문 심리 상담까지 받았고, 잊으려고 술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에 출동을 나가게 되면 많이 오버랩이 된다고. 지난 2013년에는 옥천의 구급대원 2명이 환자에게 맞아 이마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재판까지 간 사건이 6건, 전국적으로 한해 1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